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두 명이 흉기를 휘둘러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살해했습니다. 현재 다른 선원들이 가해 선원들을 제압해 가까운 항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부산항을 출발한 138톤급 원양어선 광현 8035입니다. 지난 9일부터 인도양 세이셸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2시쯤 이 배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한국인 선장 43살 양모 씨와 기관장 42살 강모 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한국인 항해사 50살 이모 씨가 숨진 피해자를 발견했고 당시 흉기를 들고 있던 베트남 선원들은 만취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 베트남인 2명은 지금 술을 취해서 지금 자고 있다. 다른 선원들에 의해 제압된 베트남 선원 2명은 선실에 격리 조치된 상태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세이셸 군도로 입항하기까지 3, 4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경은 남은 선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음주 후에 일단 사고로 다 보여집니다만 추가적인 이런 그 살인 사건이 연계가 되지 않도록 어선 내에서의 안정화를 유지하도록 해경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현지로 수사팀 7명을 파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